한번 보자. 아이 참, 아이 왜 맨날 적자야? 어? 술 좀 줄여야 되나? 아버지, 금전출납부 쓰세요? 아니 뭐,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심심해서. 언니 들어왔어요. 아버지 휴대폰이. 이누 들어왔대?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해? 이놈이 옆에는 정말. 네 엄마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. 아버지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온 거예요. 이누는 별일은 없지? 저도 아직 못 봤어요. 엄마 말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했으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. 그럼 다행이고. 같이 안 가실래요? 됐어. 오늘은 니들끼리 보내. 내일쯤 갈게. 진짜? 그렇다니까. 몇 번을 물어봐. 잘 생각했어. 너 엄마 미정을 무섭게 보지 마. 잘 나갈 때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안 부럽다니까.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. 어디 어디 쏘다녔어? 찜질방에만 있었어. 막상 갈 데도 없고 무섭고 돈도 없고. 그래서 정리는 다 한 거야? 됐다. 뭐 정리란 게 한 칼에 되는 것도 있고 질척거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뭐.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줘서 고마워. 엄마. 아무 소리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행동으로 보여줘. 그러면 그깟 지난 허물은 다 잊혀지게 돼 있어. 당장 네 아버지를 봐. 네 아버지 많이 달라졌어. 응, 그럴게.